사회적 약자의 미투에 대한 관심은 법이 공정한가라는 문제와 직결된다 생각합니다. 약자에 대한 관심과 연대도 공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강연에서 수원 노숙소녀 상해 시사 사건에 대해서 설명했죠. 근데 이 사건을 놓고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였다는 자백을 일곱 명이 했다. 그게 허위 자백이다. 그래, 허위 자백이라고 한다면은 재판 과정에서 그 자백 간의 모순이 밝혀졌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어떻게 이게 한때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었냐. 사람들이 많이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서의 왜곡이, 심하게 말하면 진술의 조작, 진술 증거의 조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원 노숙소녀 사건, 죽은 피해자가 발견된 수원에 있는 한 고등학교 아니었습니다. 건물 옆이었고 화단 옆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계단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제 수사 과정이 담긴 녹취록을 보면은 범인만이 알 수 있는 피해자가 마지막 발견된 장소에 대한 정보를 수사관이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마지못해서 화단 기억나는 것 같아요 라고 맞장구 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 수사 과정의 그 문답 내용입니다. 그런데 판사가 재판을 할 때는 이 녹취록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수사 과정이 정리된 조서를 보거든요. 이 실제 그 수사 과정이 조서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반영됐습니다. 피해자들이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케 한 일시와 장소는 어떠한가요?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케 한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고 장소는 한 고등학교 내의 화단 쪽 같은데 정확한 장소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발견된 장소는 범인이라면 자발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검사와 수사기관은 개방적인 질문을 하고 아이가 학교 이름과 화단 옆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자발적으로 얘기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조서만 놓고 보면 판사 입장에서는 범인이니까 이렇게 사건 정보를 알 수 있고 이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진술의 왜곡이 곳곳에 사실 가득했었습니다. 이런 진술의 왜곡과 조서의 어떤 조작 때문에 일곱 명이 한때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겁니다. 조서는 그래서 굉장히 때로는 위험한 증거입니다. 왜곡됐을 때는 그릇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조서입니다. 이 조서가 위험한 증거이기 때문에 법에는 이 조서의 열람과 수정 제도를 통해서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조서를 들여다보게끔 하고 그 조사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조서를 수정하게끔 하는 그 절차가 있거든요. 그 절차를 통해서 조서의 왜곡 가능성을 막고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서의 열람 수정 제도도 힘 있는 사람들은 잘 활용합니다. 전 대통령은 7시간 동안 자기 조서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전직 대법원장은 조서의 양이 많았다고는 하지만은 36시간 동안 자기 조서를 들여다보면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미성년자나 지적장애인, 배우지 못한 사람들, 힘없는 약자들이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조서를 보여주면서 틀린 데 있으면 곧 얘기해봐, 당신이 진술한 것과 달리 적힌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줘, 고쳐줄게 라고 했을 때 그 조서를 이 긴 시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까? 이거 틀렸어, 이거 고쳐달라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요구하면은 더 안 좋게 생각할까 봐서 그런 요구 못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법과 제도라는 것이
공정한 집행을 예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될 걸 전제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강자가 그 제도를 활용하고 약자는 그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진술거부권,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고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검사, 사법경찰관은 신문을 하기 전에 반드시 진술거부권을 알려줘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진술거부권 현실에서 누가 행사합니까? 물론 힘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 권력자들이 행사하는 것 자체를 탓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좀 더 자유롭게 행사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줄 모르거든요. 그런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본인한테 어떤 불이익이 주어질까 봐 거기에 겁이 나가지고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법과 제도의 현실이죠. 법은 공정한 권리 행사를 예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 그래서 공정한 법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공정한 법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약자가 혜택받는, 약자를 위하는 법을 더 만들어보자라고 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현실에서, 현실에 비춰봤을 때는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난쟁이 던지기 대회입니다. 실제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난쟁이가 헬멧을 쓰고 있죠. 던져지는 장소는 매트리스 위입니다. 그리고 난쟁이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이 대회에서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쟁이가 던져질 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모두가 즐기는 놀이에요. 이런 일이 실제 프랑스에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난쟁이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거든요. 아니, 지금 당신 남들의 재미의 수단으로 취급되고 있어. 당신 이거 창피하지 않아? 모멸감 느끼지 않아? 난쟁이 이렇게 답합니다. 이거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원해서 하는 거야. 당신이 무슨 참견이야. 그런데요, 사람을 집어던지는 놀이, 이거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금지시켰습니다. 금지시키니까 난쟁이가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건 내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나도 사생활의 자유가 있잖아요. 사생활의 자유, 내가 선택한 거, 이걸 존중해달라 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심리를 한 끝에 이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아무리 본인 스스로 선택했다 하더라도 사생활의 자유보다 인간의 존엄성이 더 상위에 있는 가치다. 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존엄성의 주체도 스스로 내던져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난쟁이 던지기 대회를 금지하는 게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우리가 배운 내용대로 결정이 난 거죠. 인간의 존엄성이 보다 상위에 있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존엄성은 함부로 내던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난쟁이는 어떻게 먹고 살아요? 난쟁이는 본인의 어떤 신체상의 어떤 장애 때문에 스스로 선택해가지고 돈벌이 수단이 되고자 스스로 선택한 건데 이걸 못하게끔 하면 난쟁이는 어떻게 먹고 사냐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해답을 줄 수 있습니까? 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더 약자를 배려하고 그들의 어떤 생계와 그들의 어떤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어떤 저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법, 인간의 존엄성을 뒷받침하는 법, 중요하죠. 근데 너무 이상적인 법을 얘기할 때 그 이상적인 법이 너무나 관념화되고 추상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약자가
어떻게 배려받고 있는지, 그 약자의 어떤 권리를 위해서 정말 그 법이 현실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영복 선생님의 글을 좋아합니다. 신영복 선생님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고 20년 20일 동안 식국사건으로 복역하신 분이죠. 뭐 이념적인 문제로 비판하는 분들은 계시긴 하지만 어쨌든 긴 감옥생활에서 터득한 인간과 삶에 대한 인문학적 가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이분이 쓰신 글 중에 함께 맞는 비라는 글이 있습니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아, 비가 올 때 우산을 들어주는 게 돕는 것이지 어떻게 함께 비를 맞는 것이 돕는 거라고 할 수 있어?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왜 진정으로 돕는 것이냐?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여러 해석 중에 이런 해석이 있어요. 인간은 자기 목적적 존재다. 남의 목적의 수단이나 대상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우산을 들어주면 우산을 들어주는 사람의 목적, 그 목적의 수단 취급을 받는 거거든요. 하지만 함께 비를 맞는다면 다 같이 그 한 존엄성의 주체로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기 목적성을 생각한다면 함께 비를 맞는 그것이 진정한 도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재심 사건을 하면서 억울한 사람들의 고통과 그들이 불쌍하게 보이게끔 하려고 그걸 부각하려고 너무 노력했다. 측은지심, 사람들로 하여금 측은지심을 갖게끔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측은지심이 사람들이 공감을 하게끔 만들고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 과정에서 연대하게끔 만든 중요한 원동력이 된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건 당사자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공감의 수단 취급 받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서 그들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내가 과연 지켜주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여러 재심 사건을 진행했는데요. 어떤 재심 사건에서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박 변호사, 나를 도와주는 건 정말 고마운데 당신도 내 사건을 통해서 또 이 유명한 사건,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건을 통해서 주목받게 되니까 당신한테도 도움되는 것 아니야?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내 시간과 비용을 써가면서 돕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기분 나빴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요, 함께 맞는 비라는 이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이해하게 됐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은 누구나 그 상황을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고 자신이 목적성의 주체로서 부각되고 싶어한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제가 도움을 주는 수단으로 취급받는 걸로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주가 돼가지고 본인의 목적성을 챙긴다. 이게 인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오늘 강연에서 쭉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의 공정성이라는 건 공정한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게끔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노력은 함께 맞는 비, 인간의 존엄성, 이런 가치를 기반에 두고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약자들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약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이들과 연대한 사람들 덕분에
법 공정한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박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